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 홍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북한은 핵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해서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데요. 근데 애석하게도 북한은 자의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한이 왜 핵을 포기 못하는지 확인하려면 북한의 역사를 좀 봐야 합니다. 1990년대부터 북한은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이 개혁개방을 함에 따라 자신들의 우방국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경제나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던 북한이 한국에게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고난의 행군과 같은 엄청난 경제, 식량난이었죠. 여기서 북한 지도부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래식 무기도 한국에게 밀리고 경제도 밀리며 우방국들은 하나씩 떠나가는 와중에 이것을 막으려면 핵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물론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했었던 생각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 시기부터 생각을 해왔죠. 한국 전쟁 때 북한은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원폭의 위력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김일성은 당시에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까봐 극도로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물론 후에 전쟁이 종료되면서 실제 원폭 투하까지는 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은 미국의 군사력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했는데요. 근데 결정타를 날린 게 1980년대였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하고 소련이 붕괴하니까 스스로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동독하고 서독이 통일하고 한국이 1990년도에 소련과 수교를 하고 1992년에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외교 전략을 못한 거면서 말이죠. 그래서 1990년대 초쯤에 가면 북한은 서방에서도 원조를 받기로 전략을 수정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꺼낸 카드가 바로 핵무기였죠. 다소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방 세계 원조를 받으려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적대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 핵 개발한다? 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 북한의 행보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핵시설 해체를 조건으로 미국에서 경수로 2기와 중유를 받게 됩니다. 북미 간 제네바 합의죠. 이걸 보면 딱 북한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 핵무기를 협상카드로 쓰면서 미국에 자신들에게 원하는 걸 받아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북한은 자체적으로 경제발전을 잃을 수 없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너무나도 많은 걸 잃었기 때문이었죠. 북한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외국에서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 조건이 붙게 됩니다. 분배 문제의 조건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권을 호위하는 군대나 경찰, 보위부와 같은 엘리트층에 제일 먼저 줘야 하는데 자꾸 뒷순위로 밀려나게 될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국민들에게 주라고 준 식량을 엘리트층이 제일 먼저 소비하는데 원주 국가들 가만히 볼까요? 전혀 안 그러겠죠. 그래서 북한은 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일종의 핵협박을 활용하면서 지원을 받으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배 문제에 아무런 조건 없이 걸리는 것들이요. 그리고 이걸 왜 협상카드로 쓰냐면 현재 북한의 국력은 너무나도 낮습니다. 이미 선진국이 된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강대국인 중국에 비해서 너무나도 국력이 낮아요. 근데 여기서 그나마 좀 대등하게 협상을 하려면 핵무기만큼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핵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음은 억제수단용으로 쓰는 건데요. 일단 핵무기는 공격용으로도 탁월하지만 억제수단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해서 한국을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죠. 군사력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요. 그래서 이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한데요. 근데 좀 달리 생각해서 억제수단으로 쓰게 된다면 말이 좀 달라집니다. 핵을 들고 있는 나라를 함부로 공격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만약에 공격하게 된다면 핵 공격을 받을 텐데 공격을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행위들이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억제수단으로 쓰고 있고요. 또 이걸 자신들의 내부 결속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현재 북한의 민심은 바닥을 찌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난과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근데 북한은 이 핵무장을 국내 선전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현재 북한이 처한 경제난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고요.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막을 건 핵밖에 없다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핵을 만들어야 돼. 너희들이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신기한 게 이게 먹힙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이 핵을 포기 못하는 이유가 총 3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요. 협상용, 억제무기용, 체제수단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단 북한과의 핵협상이 3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바뀐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도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서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면 주변에 있는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나라들이 핵무장을 해버릴 수도 있죠. 이 3개국 모두 단기간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핵무장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중국과 미국 둘 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 북한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보유국으로 인정해서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든 다음에 핵 폐기를 시키거나 아니면 레진 체인지 전략을 써서 정부를 갈아엎거나 아니면 진짜 북폭을 해버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확실하게 북한 핵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핵을 포기했다가 어떤 꼴이 나는지 북한은 잘 알거든요. 체질이지 못하고 무너진 나라가 좀 되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핵을 포기하기는 너무 늦기도 했고요. 오늘은 북한이 핵을 포기 못하는 이유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협상용, 억제 무기용, 체제 수단용 이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